나 리무. 아,
웬일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품 대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영철이 할머니, 순자모니 어제 무슨 일 있었나요? 아니, 한손 질러고 다섯 손 질러고 세금 나오나, 자반 먹으나, 똑갈 먹으나, 튀겨 먹으나, 쌀 먹으나, 그치요? 자, 오늘 그 인천의 최고의 전통시장 바로 옥면시장입니다. 옥면시장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에게 값싸고 신선한 제품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해오신 우선 이상덕 조합장님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장님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장입니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안 되는데. 저희들 시장이 좁다 보니까 아파트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양해하시고 재밌게 오늘 즐겁게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사님들을 부탁드리고 여기 저 안으로 들어가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죠. 김승가 씨는 많은 분들 많은 걱정 씨 그리고 좀 아직 저 구청장님은 대시에 오신다니까 일단 시간을 물어보면 좋겠고 민경욱 국회의원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거기 뒤에 오십시오. 박수 해주십시오. 박수. 그러면 민경욱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 연수구을 국회의원 민경욱입니다. 아, 예, 인사드립니다. 지난 선거 기간에 토요일이면은 그 사람들 많이 오실 때 저희 제 집사람하고 저 어머니하고 또 우리 저 보좌관들하고 이쪽 그 옥면시장을 그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여러분께 그 명함을 건넸던 생각이 납니다. 제 친가 오늘 같이 왔습니다만은 어디 있나? 예, 저쪽 뒤에 인사 좀 드리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한 분들인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그 4월 13일 이쪽 그 옥면 일동에서도 아주 큰 표 차이로 저를 밀어주셔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고요.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 될 때 약속을 드린 게 있습니다. 한번 뽑아만 주시면은 제가 한국 최고의 국회의원이 돼서 여러분께 많은 그 이점을 돌려드리고 싶다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면 상임위원회라는 거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소속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대개 이제 한 군데 소속이 돼서 그쪽 그 저 부처를 이제 관할을 하고 관련된 사무를 보고 그러는데 저는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하고요. 다음에 그 운영위원회,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렇게 세 개나 맡고 있어요. 다음에 원내 부대표와 또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서 요즘에도 가끔씩 텔레비전에 나오죠? 예,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국회의원들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쪽 옥면 일동을 비롯한 연수을 지역의 그 복지 또 이익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도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한 7억
그 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요 앞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직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짓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선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그냥 뭐 저 서울에만 있고 그러지 않고요. 한 달에 두 번씩 둘째, 넷째 토요일 날 저쪽 송도 지역에 있는 제 사무소에서 주민 의견, 주민 민원 청취의 날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저한테 해주실 말씀 또 주위에서 어려운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그 둘째, 넷째 토요일이니까 그때 와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시의원, 구의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런 고민들을 깨끗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쪽 그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서 이쪽 좋은 행사를 마련하셨고 경품도 이렇게 많군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훌륭한 저 초대 손님들도 있고 계시고 그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처서 지난 다음에 날씨가 약간 수그러져서 오늘부터는 열대야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오늘 날짜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저도 즐겁게 즐길 테니까 여러 어르신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 경품들도 많이 많이 당첨되셔서 오늘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정기열 구의원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인기가 없으신가요? 박수를 주십시오. 네. 갑자기 전봇대가 올라가거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지열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오늘 옥련시장 와보니까 정말 즐겁고 또 너무나 감사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옥련시장 활성화와 또 옥련동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시련에 굴하지 않고 정말 내일을 개척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또 이 동네 조그만 정치인으로서 참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연수구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지만 늘상 우리 옥련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민의 회장님도 계시고 또 각 대표님들 계시지만 정말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옥련동을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우리 연수구에 발전하는데 디딤돌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늘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하고요.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상대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적에 오늘 우리 옥련시장 재래시장 우리 상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시장 내에서 큰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하는 모습을 담아서 하는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큰 행사가 아닌가. 또 오늘 경품 잔치를 하면서 선물도 많이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 서로 간에 화합을 이루고 또 의의가 돈독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귀한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맞으십시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홍천시의 옥련시장 같은 시장이 약 한 55개가 있습니다. 전체가 한 62개가 있는데 지금 구도시권의 시장이 잘 안 되는 걸 제외하고 55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시장은 각화하고 이제 국회의원이나 구청장님들 같이 논의하고요. 저는 이제 시 쪽이나 정부 쪽에 대한 그 정책을 같이 논의해서 같이 상인들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옥련시장에서 행사를 한다니까요. 아, 날씨까지 이렇게 좀 도와주시네요. 어저께만 했어도 자리에 이렇게 못 앉아계셨을 텐데 오늘 날씨까지 이렇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셔서 오늘 그 경품 전통시장에서 경품잔치라는 것은 고객들과 상인의 그 한 마음을 어우러지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전통시장이 점점 그 과거보다는 좀 많이 매출이 줄었어요.
이 나라 경제는 좀 어떻게 좀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서민들의 장바 본인은 자꾸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통시장 좀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어차피 여기도 흔드신 거 주십시오. 제가 부를 때 대답을 크게 주세요. 세 번 호명해서 안 나오시면 꽝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박후순 어르신, 네. 저쪽에 축하드리겠습니다. 직접, 네. 네, 하나 더 뽑아주시죠. 네, 부장님. 네. 박후순 어머니. 네, 딱 한 장 넣는데, 요게 딱 걸렸네요. 아. 네. 중독이 아니고 중복이죠. 네. 박수기 어르신, 박수기 어르신, 박수기 어르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사랑과 열정을 막 이렇게 날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선풍기 한 대를 좀 뽑아주시죠. 네. 선풍기 만드실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밖에 안 계셔. 다시 한 번. 선풍기 받으실 분. 빨리빨리 드릴게요. 내려주시고. 받으실 분. 빨리빨리. 안 받으실 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직접 불러주시겠어요? 예. 전화번호도 여기 있고 그런데. 7363. 최주희. 최주희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럴 때 빵빠레 하나 주셔도 괜찮습니다. 잡아도 괜찮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한테는 박수 안 믿어 괜찮은데 박수 감사합니다. 네, 삑삑이 달아났습니다. 조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수 이렇게 삑삑거리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 예, 여기 많이 오신 분들이 다 성품을 타가셨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다 드리지 못하고 또 예, 이 물건들이 온누리 상품권 현금과 똑같은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 여기 보이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신 분은 어느 것이든지 하나를 타신 분은 두 번 타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은 행운상, 다행상 1, 2, 3등을 타신 분들은 그 중에서 또 한 번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장을 넣었어도 제가 어젯밤에 한번 봤더니 뭉탱이가 나오는 거기 120장을 한 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걸 숨겨버린 거예요. 너무해서. 어느 정도 대여섯 장이야. 이해를 하는데 150장이더라니까. 그러면 그것도 섞어 넣든지 날마다 한 2, 30장씩 넣든지 해야지 한 번에 그렇게 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숨겨버렸어요. 이 탐을.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결국 추첨은 공연 중간중간이 방금 이런 식으로 나오셔서 브루스타도 추첨하다가 또 다행상도 추첨하다 이렇게 군데군데 띄엄띄엄 할 겁니다. 단 1, 2, 3등은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그리고 다 가실까 싶어서 이 물건도 중요한 거 선풍기 한 두 개 정도는 끝까지 남으신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가수들이 무명가수 세 분, 무명가수 두 명인데 그 중에 제가 무명가수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시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냐면 노래방에 가가지고 도우미를 부르면은 도우미가 왔다가 기절을 해버려요. 네, 그 정도 제가 노래 부릅니다. 네, 그건 농담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 선풍기회는 그 저기 뒤에 계시는 이마트 연수선 점장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자,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그리고 주식회사 코텍에서 커피하고 또 이제 보내주셨고 또 우리 옥년 한마트에서 이 브루스타 또 커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예산이 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첨자는 여기 오셔가지고 오신 분이 해서 7번 불러가지고 대답하는 바로 그걸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오신 분은 1등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시범 부르기 전에 빨리 손 들으셔야 해요. 아니, 앉을 데가 있어요. 의자 갖고 와, 의자. 의자가 있어요. 안에서 갖고 와. 네, 그리고 저는 또 작년에도 이 노래자랑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노래자랑은 1, 2, 3등이 없습니다. 땡 해도 3만원. 인류 가수가 불러도 3만원. 내가 이, 작년에도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기가 제일 노래 잘 부르는데 돈 3만원 준다고 오바한다고 내가 사진 찍으라고 그래요. 물론 인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이지. 그러니까 편할 거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 예, 부드러운 자리에서 즐겁게 모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선물 못 받으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축복 생각하고 하시고 즐겁게 놀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이마트 연수점 그리고 국면시장 한인마트에서 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협찬을 아, 주민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딱 보니까 14,584명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인자 부의장 모시려고 또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말씀 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듣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얼굴이 환하시고 또 기쁘게 이렇게 흥겨운 모습 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또 이렇게 상인연합회에서 어르신들 또 우리 구민들 모시고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민경훈 국회의원이 모셨고 또 우리 이상갑 조합장님 이렇게 조합원들 상인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시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의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도움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그 화이팅 하신 분한테 선물을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저기 뽑아주시고 아이고 저기 네, 한 분만 뽑아주시고 브루스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아 안 돼요? 뽑으셨습니다. 유남수 씨. 아줌마. 유남수 씨. 유남수. 영광이 재수 더럽게 없습니다. 네, 아 이런데 구경 오시면서 그 전자들 데리고 오시는 줄이야. 내가 뭐 알아듣나? 이성희 씨. 성희야.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선물. 직접. 전달을 예 올려주시고요. 이거 이거 네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누구요? 예 지나갔습니다. 네. 대답을 크게 하시랍니다. 네 아이고 네. 자 그러면 이번에도 기회를 또 드릴게요. 안차상 기회 5만 원짜리입니다. 우리죠 우리죠 국회의원님 사모님 이 자리 계시죠? 어디 계시죠? 어디 있어? 확인해봐. 장 보러 가셨나? 전세 찍은 거 있고 확인해서 저기 한 건 맞네. 아니 햇빛이 가려서 우리 저 민경욱 우리 저 의원님 사모님 어? 좋은 말 할 때 빨리 뛰어나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빨리 뛰어나오세요. 아유 그 사이에 또 그냥 장보신을 하고 아이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많이 주십시오. 딱 보니까 벌써 살림꾼처럼 생겼잖아 그죠? 네 아이고 네 이렇게 모처럼 모셨는데요. 그래서 주민 여러분에게 힘을 시작한 말씀 주시죠. 아유 예 지난 선거에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유부분에 계신 것 같아서 땡큐들이 마치 아니고 노고자마자 생성됐어요. 네, 여보죠, 선물. 요분은 5만원짜리 아차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분. 네. 수리수리 마술이 뽑았습니다. 네, 안 보고 보시고 봤죠? 네, 어느 데서는 손에다 이렇게 붙이고. 네,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안 계실 수가 있으니까. 박호순의, 박호순. 네, 아까 타셨기 때문에, 네. 자, 다시 한 번. 네. 아유, 아깝다. 또 어떤 분은 바꿔달라고 그러세요, 또. 이양수 씨. 이양수. 이양수님.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자, 하나 더 뽑아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리가 아니고요 부효입니다. 하나 둘 셋 부효. 네, 이분도 재수 더럽게 없습니다. 이옥순님, 이옥순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저분에게 네, 네, 5만원 행운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춰보시고요. 이거 받아주시고. 네. 자, 잠시만요. 그, 우리 저, 민경욱 국회의원님이 노래, 무슨 노래를 제일 잘하세요? 노래 다 잘하는. 다 잘해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 이야, 다 잘하네. 여러분들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안동역에서? 네. 네. 아이 그럼 상풍 닦게 그건 그럼요. 왜 해필이면 문 안에 있어도 그냥 상풍 깰 판인데 문 밖에 또 있어 발걸음. 아 박상철의 무조건. 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네. 자 큰 박수. 박수가 없으면 음악이 안 나와. 무조건 박수 쳐주셔요. 함성 노트라고.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면 박수.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네. 가사 나오죠? 네. 어 나오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라디오에 또 다 지워야 된다고 봐. 네 벌도 없이 가요. 반생일 날이면 난 나만 너를 잊어.
예, 안녕하세요. 연극 전장 이재호입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먼저 오늘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우리 그 한국의 그 축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건데, 이상덕 회장님이 번영이 상가방으로 요즘 모두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바로 5년 전이시다. 이제 우리의 도시의 한 이야기들과 그 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지역 만면일까도 김종민 의원님들도 이렇게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바로 이제 상중하면 민족 모두 말하고 또 모두 말하고 한강만 같은 경우는 민족 고유의 서울 서울에는 또 바로 뒤에서 보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런 자기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굉장히 놀랐으면 좋고 여러분 가족과의 행운이 즐거운 고맙습니다. 잠시만. 아, 우리 저 지금 박수 치신 분은 뭐 손 한 번 주세요. 이분들에게 아, 구청장님이 오늘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박수! 받아가시려면 네. 그 선물은요, 어떤 선물인가 하면 노래 선물입니다. 노래 하나 부탁드려 볼까요? 네? 하와이언가? 해운대 연가 전철 씨의 노래. 얼마 전에 그 전철 씨 그 딸내미 이렇게 좀 시집을 보냈는데 저기 준비하시는 동안에 요거 하나 좀 뽑아주시죠. 그냥 모니터 나옵니다. 네. 네. 막간이에서 한미나 씨, 한미나, 한미나 씨. 아유 여름철 다 갔다고 선풍기 싫어하네. 재수가 없습니다. 한미나씨, 네. 송귀미씨, 송귀미어머님, 네. 에어컨 한 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전달을 해주시죠. 이렇게 전달만 해줘도 법에 걸린다고. 네.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해운대 영가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이 예, 제가 이제 이 정치를 하면서요 노래를 잘 안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부총장이 노래를 잘하면요 뭘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말을 와서 웃기나 쓰이게 되니까 못해먹든 뭘 하래요. 자, 그럼 진짜 노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지 너무 기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면 한번 해볼게요. 해운대에 아주머니 머리통 나와요. 머리통
수고하셨습니다. 금자씨, 이 금자씨야. 네, 이 금자씨. 네. 아유, 주문님들이 30분이라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해서 9분의 노래자랑인데요. 지금 그, 연예계 활동으로 하시는 그죠? 5년 바로 5년동에 사시는 분이세요. 초대 가수 한번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1집이 아니고 2집을 준비를 또 했어요. 남업증이라는 거. 그죠? 정욱 씨 모셔볼게요. 자, 네, 정욱 씨. 누님. 네. 6시 또 아니 내가 저녁 사퀴 해야 되는데 박수 한번 주시고 잘생겼죠? 네. 얼굴 봐보세요. 네, 얼굴도 잘생겼죠? 몸매 잘생겼죠? 이런 분들이 5년 동안 사시는 분입니다. 네. 앞으로 방송 계획이 어떠신가요? 지금 놔주세요. 네. 마이크 대관자분 삐삐거립니다. 네. 만지고 싶어요. 얼마나 너무 많았어. 자, 농담이었고요. 앞으로 가수 앞둔 네, 저는 옥년동에 사는데 오늘 노래 키알지마로 나왔거든요. 앞으로 많이 사랑 좀 해주세요. 지금 부르는 노래가 제가 요번에 음반 발표한 야번촌미라는 노래거든요. 부탁합니다. 아니 야번촌미인데 참 그 잘못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야, 넌 중이야 웃었다. 까불지 마라. 내가 있는데 네, 우기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정욱씨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TV에 나오면 옥년동에 사는 의자 가시구나. 네. 야너 좀 많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에는
재수